안녕하세요. 레더놀이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클래식 하프문 숄더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키지의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더놀이 사이트의 상세 설명 페이지나 하단의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제작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죽에 붙이는 숫자 스티커는 안내서에 표기된 가죽 번호에 따라서 가죽 겉면에 붙여서 사용하면 제작 동영상을 보면서 바느질하기가 편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가죽의 겉면과 안쪽 면을 구분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죽의 겉면은 바느질 구멍이 크고 선명하며 가죽의 안쪽 면은 바느질 구멍이 작고 흐릿합니다. 가죽의 겉면과 안쪽 면을 같이 놓고 비교하면 더욱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숫자 스티커는 안내서에 표기된 가죽 번호에 따라서 가죽 겉면에 붙여서 사용해 주세요. 4번 가죽과 7번 가죽을 준비해 주세요. 7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부터 마지막 큰 구멍까지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4배인 185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알려드린 길이를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실은 이렇게 알려드린 길이에 4배로 계산해서 잘라주면 됩니다. 우리는 바늘 두 개를 이용해서 바느질하는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할 겁니다. 실량 쪽에 바늘을 끼우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늘 구멍에 실을 끼워줍니다. 실을 조금 당겨주세요. 당긴 실을 책상 위에 놓고 바늘로 실 중간을 찔러 통과해 줍니다. 실에 바늘을 통과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짧은 실을 바늘 구멍 방향으로 당기고 바로 긴 실을 당기면 실이 빠지지 않게 매듭 지어집니다. 반대쪽 실에도 바늘을 끼워 보겠습니다. 바늘 구멍에 실을 끼우고 조금 당겨주세요. 바늘로 실 중간을 통과하고 짧은 실과 긴 실을 차례대로 당기면 매듭 지어집니다. 실량 쪽에 바늘을 끼웠으면 바느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7번 가죽의 둣담을 한 겹만 장식 바느질해 줍니다.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두 개의 바늘을 잡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올려온 실은 한 방향으로 놓아줍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같은 구멍으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다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줄 때 4번 가죽을 7번 가죽 아래에 놓고 4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과 7번 가죽의 큰 구멍을 잘 맞춰서 통과해 줍니다. 두 겹의 가죽을 같이 바느질하는 겁니다. 가죽 겉면은 세 번째 구멍까지 바느질되어 있고 안쪽 면은 첫 번째 구멍만 바느질되었습니다. 다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다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올려온 실은 항상 한 방향으로 놓아줍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지금 배운 바느질은 혼이 없이 바늘 두 개로 바느질하는 새들 스티치라는 바느질 기법입니다. 새들 스티치는 올이 잘 풀리지 않고 튼튼하게 바느질되어서 가죽 공예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바느질 기법이니 잘 배워두세요. 바느질할 때 주의할 점은 밑에서 올려온 실은 항상 한 방향으로 놓아주고 바느질해야 바느질이 삐뚤빼뚤하지 않게 바느질되며 같은 구멍에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당겨줘야 바늘땀이 울퉁불퉁하지 않고 고르게 바느질됩니다. 바느질할 때는 두 가지만 잘 지켜주면 초보자도 예쁘게 바느질을 할 수 있습니다.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쭉 바느질해 주세요. 큰 구멍 점까지 바느질했다면 아래 바늘을 다음 큰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주고
위에 바늘을 큰 구멍으로 통과할 때 7번 가죽 한 겹만 통과하고 바늘을 가죽과 가죽 사이로 빼줍니다. 실이 엉키지 않도록 잘 정리하면서 양쪽 실을 당겨주세요.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할 때 7번 가죽 한 겹만 통과해서 위로 올려주세요. 이어서 7번 가죽 한 겹만 장식 바느질을 하면 됩니다. 한땀 바느질 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 해주세요. 여기 큰 구멍까지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한 겹만 바느질을 하면 되기 때문에 바느질 구멍에만 잘 맞춰서 바느질하고 실을 잘 당겨가며 바느질 해줍니다. 큰 구멍까지 바느질했습니다. 마지막 구멍인 큰 구멍까지 바느질했으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줍니다. 바느질해왔던 반대 방향으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한 땀 바느질하고 실 마감을 위해서 위에 실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안쪽 면으로 빼줍니다. 실을 당기고 가위나 쪽가위로 실을 바짝 잘라줍니다. 실을 마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순간접착제를 이용했습니다. 순간접착제는 실에 바로 떨구지 말고 작은 뚜껑이나 접시가 있다면 그곳에 한두 방울 떨궈 사용해줍니다. 사용하지 않는 바늘로 접착제를 살짝만 묻혀서 실이 겹친 부분과 실을 자른 구멍에 얇게 덧발라줍니다. 순간 접착제가 가죽에 묻으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가죽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바르고 가죽의 겉면에도 겹친 실과 자른 구멍에 얇게 덧발라서 오리 풀리지 않도록 고정해줍니다. 이렇게 바느질의 기본 단계를 배우면서 첫 번째 바느질이 완성되었습니다. 남은 바느질선도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할 실 길이는 전과 동일하게 185cm로 잘라주면 됩니다. 먼저 7번 가죽의 두 땀을 한 겹만 장식 바느질해줍니다. 한 땀 바느질하고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아래로 빼줄 때 4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과 7번 가죽의 큰 구멍을 잘 맞춰서 같이 통과해줍니다.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큰 구멍까지만 바느질하면 됩니다. 마지막 큰 구멍에서 위에 바늘을 큰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뺄 때 7번 가죽 한 겹만 통과하고 바늘을 가죽 사이로 빼줍니다. 아래 바늘은 다음 구멍으로 통과할 때 7번 가죽 한 겹만 통과해서 위로 올려주세요. 이어서 7번 가죽 한 겹만 장식 바느질을 하면 됩니다.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큰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 마감하면 됩니다.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4번 가죽과 6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윗부분에 이 둘레를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8배인 155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실을 잘라서 바늘에 끼웠으면 바느질해 보겠습니다. 두 가죽의 안쪽 면이 서로 맞붙도록 붙이고 4번 가죽 위에 6번 가죽을 올려서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춰주세요. 두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한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 마감하면 됩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8번 가죽과 9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왼쪽에는 9번 가죽을 놓고 오른쪽에는 8번 가죽을 놓아줍니다. 두 가죽의 겉면과 안쪽면을 구분하는 방법은 안쪽면에는 바느질선 옆이 오목하게 들어가 있고 바느질 구멍도 작고 흐릿합니다. 가죽의 겉면은 바느질 구멍이 크고 선명합니다. 겉면과 안쪽면을 잘 구분해서 두 가죽의 겉면을 위로 향하게 놓고 아래 바느질선을 겹쳐주세요. 이 부분을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3배인 4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두 번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두 번 잘라서 두 개로 준비해 주세요. 8번 가죽을 9번 가죽 위에 올리고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춰줍니다.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세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 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 마감하면 됩니다. 나머지 하나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 주세요.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1번 가죽을 준비해 주세요. 8번, 9번 가죽을 1번 가죽 겉면 위에 올리고 이 둘레를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11배인 165cm로 잘라주면 됩니다. 두 번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165cm로 두 번 잘라서 두 개로 준비해 주세요. 실을 잘라서 바늘에 끼웠으면 바느질해 보겠습니다. 1번 가죽 겉면 위에 9번 가죽을 올리고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춰주세요. 두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줍니다. 실을 반으로 나누고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해 주세요. 한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 줍니다. 9번 가죽 마지막 두 번째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음은 1번 가죽의 큰 구멍과 8번, 9번 가죽에 겹쳐진 구멍을 맞춰서 세 겹의 가죽을 같이 바느질해 줍니다. 세 겹의 가죽을 바느질했다면 이어서 8번 가죽과 1번 가죽의 바느질 구멍이 1대1로 잘 맞도록 신경 써서 바느질하고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 줍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 마감해 주세요.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남은 8번 9번 가죽과 2번 가죽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할 겁니다. 2번 가죽 위에 8번 9번 가죽을 올리고 2번 가죽의 큰 구멍과 8번 9번 가죽에 겹쳐진 구멍을 맞춰서 바느질하면 됩니다. 실은 미리 잘라두었던 것으로 사용해주세요.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줍니다.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하면 되므로 바느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천천히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4번 가죽을 1번 가죽 위에 올리고 4번 가죽의 아래부분 바느질선을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5배인 8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1번 가죽 위에 4번 가죽을 올리고 바느질 구멍 위치를 맞춰줍니다.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한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 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 마감하면 됩니다.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5번 가죽과 3번 가죽 그리고 가방끈을 준비해주세요. 5번 가죽을 사각링에 끼워서 3번 가죽의 구멍에 넣고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먼저 5번 가죽 끝부분에서 바느질선의 간격이 넓은 부분을 3번 가죽의 구멍으로 넣어서 두 가죽의 겉면이 맞붙도록 위에 바느질선과 맞춰줍니다. 한 면을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두 배인 4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4번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4번 잘라서 4개로 준비해주세요. 3번 가죽의 구멍으로 5번 가죽을 넣어줍니다. 5번 가죽의 안쪽 면이 위를 향하도록 두 가죽의 겉면을 맞붙여서 넣어줍니다. 바느질 구멍 위치를 맞추고 3개의 바느질 구멍을 바느질해주세요.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하고 5번 가죽의 안쪽 면에서 실 마감해주세요. 다음은 가방끈의 사각링에 5번 가죽을 끼우고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가방끈의 겉면을 위로 향하게 하고 사각링에 5번 가죽을 끼우고 5번 가죽을 아래로 접어줍니다. 접은 5번 가죽의 끝을 3번 가죽의 구멍 안으로 끼워 넣어줍니다. 안쪽 면에서 5번 가죽을 조금 당겨서 아래 바느질선과 맞춰줍니다. 구멍 위치를 맞춰보면 3번 가죽이 5번 가죽보다 양쪽으로 바느질 구멍이 하나씩 더 많습니다. 이 구멍은 매듭용으로 사용되어집니다. 바늘로 3번 가죽 첫 번째 구멍만 단독으로 먼저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줍니다. 두 번째 구멍을 통과해서 올려줄 때 5번 가죽 첫 번째 구멍도 같이 통과해서 바느질합니다. 한 땀 바느질하면 첫 번째 구멍에서 매듭 지어졌습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 마감하면 됩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나머지 한 면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주세요.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하면 되므로 바느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바느질이 조금 어렵다면 영상을 앞으로 돌려서 전에 바느질한 모습을 다시 보면서 천천히 바느질해주세요.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스티커를 제거해주세요. 다음은 3번 가죽의 아래 부분을 겹쳐서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이 부분을 바느질할 실 길이는 3번 가죽 이 길이의 두 배인 4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두 가죽을 연결할 때는 어떤 면이 위에 놓여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실 마감하면 됩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1번 가죽과 3번 가죽을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3번 가죽의 이 부분을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4배인 18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양쪽을 각각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2번 잘라서 2개로 준비해주세요. 1번 가죽의 안쪽 면이 위를 향하도록 뒤집어줍니다. 3번 가죽을 9번 가죽 위에 올리고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춰주세요. 첫 번째 구멍에서 위로 매듭 지어줘야 합니다. 두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줍니다. 위에 실을 아래로 감아서 반대편의 같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줍니다. 위로 매듭이 생길 수 있게 잘 잡아주고 양쪽 실을 당겨서 위로 매듭 지어줍니다. 한 번 더 위에 실을 아래로 감아서 반대편의 같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줍니다. 위로 매듭이 생길 수 있게 잘 잡아주고 양쪽 실을 당겨주면 위로 두 번 매듭 지어졌습니다.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몇 단 바느질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바느질하면 3번 가죽과 8번 9번 가죽에 겹쳐진 구멍이 일직선으로 놓여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겹 가죽에 겹쳐진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해서 4겹의 가죽을 같이 바느질하고 이어서 8번 가죽과 바느질을 이어갑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처음처럼 위로 매듭 지어줘야 합니다. 위에 실을 아래로 감아서 반대편의 같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줍니다. 동일하게 한 번 더 매듭 지어주세요. 위로 두 번 매듭 짓고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 마감하면 됩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2번 가죽을 준비해 주세요. 3번 가죽의 둘레 한 바퀴를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실은 미리 잘라놓은 것으로 사용해 주세요. 3번 가죽을 8번 가죽 위에 올리고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춰줍니다. 전과 동일하게 첫 번째 구멍에서 위로 두 번 매듭 지어줍니다.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처음처럼 위로 두 번 매듭 지어주고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마감하면 됩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7번 가죽에 남은 이 부분을 2번 가죽과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4배인 75cm로 잘라주면 됩니다.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을 맞춰주세요. 바느질이 끝난 큰 구멍부터 바느질을 시작합니다.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 마감하면 됩니다. 이렇게 클래식 하프문 숄더백이 완성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새로운 가방의 제작 과정은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면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 레더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